말띠들 펄쩍펄쩍 잘 뛰죠. 날개 달았으면 좋겠고, 날개 달면 유니콘인 거고, 유니콘이 될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승천할 수 있는 말. 안녕하세요, 천관입니다. 천관이가 보는 2021년도 신축년 말띠 운세. 병호생 56세. 초반에는 조금 생일이 늦으신 분들은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초반에 15일 전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신축년에 해가 바뀌면서 열심히 뛰어요. 달려야 수확할 수 있다. 그래도 이에 반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있겠죠. 사람 내 주변 정비를 하셔야 되고, 그에 반해 무호생 말띠 44세죠 승진의 운이 보여요. 직장에서 변동의 이동 문서 그래도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큰 문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작은 문서를 잡는데, 아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따뜻한 봄에 말발굽 재정비를 조금 하시면서 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의논을 하고 조금 넘어가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좋아하는 돈 지킨다.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돈을 지키기 위해선 건강하고 몸이죠. 근데 무호생 말띠들이 약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될 듯 말 듯한 해운년이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가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도움들이 될 것입니다. 귀 좀 닫아주시고 주변 동향만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막 치고 올라가는 32세 경호생. 아따 좋네. 적금 타는 해우냐. 어떻게 보면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56세 병호생 말띠랑 비슷해요. 그렇지만 젊은 청춘 혈기에 왕성하잖아요. 왕성한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식복이 조금 늘어난다.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봄에 생일이 초반에 있는 분들은 식복이 조금 풍부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보면 집장만 하실 분들은 내년에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결혼에 2년의 운이 있고 문서가 조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큰 문서는 두 가지는 잡을 수 없어요. 문서가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2년의 문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시는 건 약간 한쪽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잡을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잡게 되면 한 가지를 잃게 되는 그런 해운년이 32세 경호생 말띠입니다. 그러니 두고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탈 없이 잘 흘러갈 것이니 몸 조심하시고, 낙마에서 떨어지는 일들 달리다가 낙마에서 떨어지는 얼들 없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판 달리듯이 열심히 열심히 내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들판을 달려야 되는 말띠들 신축년에 해가 바뀌면서 열심히 뛰어요. 달려야 수확할 수 있다.